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아빠랑 실험할 건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디 유치원 다녀요? 조형 유치원. 이름은 무슨 반이고요? 창의반. 그리고 이름은 뭐예요? 너 이름? 박소윤. 네, 소연이 친구. 몇 살이에요? 몇 살? 7살. 네, 7살이에요. 자, 지금부터 실험을 할 건데, 지금 우리 이 앞에 뭐가 있죠? 네, 무슨 뚜껑이에요? 3다수 뚜껑. 맞아요, 삼다수 뚜껑이에요. 지금 두 줄을 놨어요. 두 줄을 놨는데, 어떤 줄에 있는 삼다수 뚜껑이 더 많을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어느 쪽에 있는 삼다수 뚜껑이 더 많아요?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은 것 같아요? 네. 똑같아요? 네. 그러면 몇 개씩 똑같아요? 7개. 아, 7개씩 똑같아요? 네. 아, 그래요. 아유, 잘했어요.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. 뚜껑을 씌워주시고, 이번에는 아빠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삼다수를 두개 준비했어요. 삼다수 두개 하고, 그 다음에, 그릇 하나는 네모난 거, 하나는 동그란 건데, 두 개를 준비했어요. 아빠가 먼저 뚜껑을 두개다 열고, 이쪽 삼다수에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쪽 긴 병에다 부을게요. 한 방울도 다 부었고, 자, 이번에는 이쪽 그릇에다가 다, 우와, 다 담았어요. 한 방울도 없이 다 담았습니다. 자, 여기서 문제. 지금 두 그릇에다가 아빠가 삼다수를 뚜껑을 따서 담았는데, 어느 쪽에 있는 물이 더 많을까요? 이쪽. 이쪽 게더 많아요? 네. 오, 이쪽 게 이쪽 거보다 얼만큼 더 많아요? 이만큼. 이만큼 많아요? 그렇구나. 자, 그러면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자. 자, 짜자잔. 오, 이게 뭐죠? 이거는 깔때기라고 하는 거예요. 깔때기 해봐요. 망원경 아니에요. 깔때기예요, 깔때기. 자, 이 깔때기를 이용해서 아까 부었던 물들을 다시 삼다수 병으로 옮길 거예요. 도와줄 수 있어요? 자, 그러면 아빠가 깔때기를 꽂고, 그다가 부어주세요. 물이 다시 들어갔어요. 아까 좀 위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왔네. 그랬어요. 자, 이번에는 이쪽 것도 다시 물을 부어주세요. 조심조심. 잘했습니다. 그러면 깔때기도 놓고,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 삼다수 병에 넣었고, 이쪽에 있는 긴 병에 있는 것도 이쪽 삼다수 병에 넣었어요. 자, 물의 양은 어떻게 다를까요? 아까 전에 이쪽이 더 많았죠? 그러면 지금도 이쪽이 더 많나요? 네, 이쪽에 이쪽이 더 많아요? 얼만큼 많아요? 네,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은 것 같아요? 네. 그래.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여기다 넣어보면
왜 이쪽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다시 부어볼까요? 부어보세요. 자, 이쪽, 이번에는 이쪽 것도 부어주세요. 자, 한번 비교해 주세요. 자, 다시 한번 문제를 낼게요. 근데 왜 이게 왜 큰지 네. 알겠어요? 왜 큰지 알겠어요? 왜요? 길쭉하니까. 길쭉하니까? 그러면 이 친구는 이 그릇은? 이 그릇은 좀 납작하니까. 아, 납작하니까 이 그릇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물의 양은 어때요? 물의 양? 어떤 게 더 많아요? 물의 양은 어떤 게 더 많아요? 똑같아요. 똑같아요? 아, 그래요. 물의 양은 다르지만, 물의 양은 같지만, 이 그릇이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생긴 그릇에 따라서 뭐가 다를지. 물의 양은 같은데 왜 이게 많다고 느껴졌어요? 이게 더 많다고? 처음에 그랬잖아. 왜 그랬을까? 잘못 생각했는데. 아,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? 어. 그래요. 잘해줬어요. 차렷 인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